앞서 학교폭력의 심각한 현실을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조금 밝은 소식입니다. 자로 잰듯 앞뒤로 줄을 맞춘 딱딱한 책걸상에서 공부하는 교실 풍경 익숙하시죠? 일제의 잔재 또는 군사 문화에서 비롯된 건데 이런 환경에서는 창의성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충남에서 교실 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천안시 신당 고등학교에 들어선 혁신 공간입니다. 배관이 훤히 드러난 천정에 북카페를 연상시키는 이 공간에서 비스듬히 누운 여학생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기존에 발명품이 있으니까 그거의 결함이나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더 좋게, 더 향상시켜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학교는 도서관과 교실 두 개가 있던 3층을 통째로 리모델링해 혁신 공간을 꾸몄습니다. 책과 좀더 가까워지도록 서구를 단장하고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건축에 재주가 있는 학생들이 직접 설계를 했고 학교는 전문가를 불러들여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자신들 취향에 맞는 공간인 만큼 반응은 대만족입니다.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분들도 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6곳에 혁신 공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내려면 교실 혁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게 교실 환경을 바꾸고 그래서 미래 교육을 잘 받고 창의적인 인재로 클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은 3년에 걸쳐 1,665억 원을 투입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이인버입니다.